안녕하십니까. 부산 장경체육관 관장 박용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J9 프로모션 유튜브 구독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해보자 합니다. 세워서 때리라고 지도하는 관장님들의 지도 방법과 돌려서 때리라고 지도하는 관장님들의 그 지도 방법은 각각 반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질문은요, 아마추어 선수들이 주로 많이 쓰는 세워서 스트레이트를 치는 방법과 프로 선수들이 주로 많이 쓰는 돌려서 정근으로 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선 그 뒤에 입문하는 초보자들에게는 정근으로 타격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워서 타격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정근으로 타격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몸을 이용하여 몸을 이용해 타격하는 기초를 숙지한 상태에서 주먹을 회전을 하여 정근으로 타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주먹의 강도가 더 강하게 강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벌였던 벌기시 세계 헤비급 타이틀 매치 무함마드 알리 경기를 미국 사회에서 직접 관전할 정도로 관계했던 문동만 회장님 말씀이 생각났는데, 아마추어처럼 세워서 타격하는 주먹은 기습타, 선제타에 사용이 되고 돌려서 타격하는 주먹은 계층타에 사용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세워서 때리는 주먹은 타이밍, 스피드를 낼 수가 있어 상대를 빠르게 때릴 수가 있고, 팔꿈치 이걸 붙여서 허리와 같이 때리기에 좋은 펀치가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이 돌려서 이 정근을 치는 주먹은 라운드가 긴 프로 선수에게는 적합하며 정확도 힘등에 큰 펀치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잘못 가르치면 이 팔꿈치가 들리거든요. 팔꿈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팔이 짧아져요. 이게 팔이. 팔이 짧아지고 몸을, 허리를 갖다가 실어 때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은 이 두 주먹을 합치면 더 큰 파워를 낼 수가 있는데요. 6개월 아마추어와 같이 스트레이트를 몸을 실어 때릴 방법을 가르친 다음 이 가다가 돌려 때리는 방법을 가르치면 두 배, 세 배의 강펀치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초보자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에게 그냥 이렇게 팔꿈치를 들여가지고 정근으로 때리는 방법을 가르치면은 폼도 놓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가다가 돌려라, 합치라 이 말입니다. 저도 가다가 돌리는 방법을 제 스스로 터득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가다가 돌리라, 돌리가 때리라 이걸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제 스스로 터득을 해서 가다가 때리는 것이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해서 저도 사용했고, 제가 주로 사용했던 것은 크로스 카운터, 크로스를 많이 사용하셨죠. 여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결론은 초보자들에게는 아마추어처럼 가다가, 아마추어는 가는 펀치를 가르친 다음 이 초보자들이 조금 익숙해지면은 그때 가다가 돌리는 방법을 가르치면은 몸도 실어지고 펀치가 두세 배 더 강한 펀치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겠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